네, 준비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제가 떠들게요. 그 앞에 세션에 그 심플로우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나도 한때는 그랬다, 젊고 잘생겼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세션 바로 뒤에 이런 연령대의 세션을 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사장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그 대학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국내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대학 세 개를 보고 계신 중입니다. 예. 그래서 고려대, 한양대, 국민대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부러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부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려대가 스타트업 스테이션 만들 때 김희철 교수님이 저한테 굉장히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셨고 뭐 고민을 가끔 나누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되면 되냐, 그래서 정재호 교수님 같은 분을 뽑으면 된다 그랬더니 덜렁 뽑으시더라고요. 네, 저희 학교에 있던 이종우 교수님이 그 뒤에 금방 나가셨고, 그래서 이제 고대는 너무 좋겠다 이런 부러움 같은 걸 지금도 갖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까 그 김희천 교수님부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고대가 기업가를 그 키우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 교수님의 개인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그 다른 교수님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겠나요? 제 생각은 뭐 저기 아마 교수님들의 뭐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학년 애들 들어왔을 때요, 이제 뭐 하고 싶냐 그러면 CPA하고 로스쿨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 치열하게 살았던 애들이 CPA가 뭔지 로스쿨이 뭔지 알 리가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들 저기 엄마 아빠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그 경영대학 학생들을 그 교육을 시켰는데 전부 다 그 프로페셔널 트랙으로만 가게 되면 사실은 학교가 가지는 사회적인 책임,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있고요. 항상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논의를 할 때는 뭐 교수님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꼼꼼한 팁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경영학과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졸업하고 로스쿨 가겠다 그러면 거의 떨어집니다. 요즘 분위기는 교수님들이 워낙 많이 로스쿨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미리 골라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고대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꼼꼼한 팁이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는 하지만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스타트업 사례를 사용하거나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으로 사례 이야기하고 케이스 다루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진 않나요, 혹시?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 경영대학 내에서는 이제 그 스타트업 컨센트레이션을 좀 만들어서 교육 과정 자체를 좀 바꿔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제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학생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해보는데요. 3, 4학년한테 얘기해보면 그건 너무 늦습니다. 벌써 자기 갈 길 다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1학년 때 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고대 경영대를 들어왔으면 1학년 때는 혹시 독수리 오영재라는 만화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인증에 좀 조심해 주시면 대부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와갖고 나는 저기 뭐 변호사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나는 한번 세상을 바꿔보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해야,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육 그런 교재 같은 것 자체가 일종의 대기업 중심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 보고 갑자기 스타트업 사례를 하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역할을 해서 조금 더 스타트업의 사례나 고민이 수업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두 분을 약간 싸움 붙일 수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한 두 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이제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까 김희천 교수님은 정부 자금을 하나도 안 받았더니 너무 좋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저희 학교에 그 창업 선도대학 사업이라고 정부 사업을 받아서 제가 단장을 몇 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고마운데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면도 있는데 직원들을 대단히 관료적으로 관리하는 그 어려움을 제가 겪었어요. 그래서 뜻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좀 겪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면을 김시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반면에 우리 유현호 대표님께서는 여기 중기부 공무원들이 가시면서 이 세션은 안 본다고 저한테 문자 다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어쨌든 중기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간 펀딩이랑 정부 펀딩 다 받는 입장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려주세요. 아, 사실 뭐 정답은 없는 거고요. 뭐 저도 기업할 때 중기청이죠. 중기청일 때부터 모든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너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저는 안 계시니까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지원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데 그걸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오죽하면 뭐 1377인가 전화번호 적어놓고 고속도로판에 뭐 물어보세요라고 전화할 정도로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도 선도대학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고려대학교가 원래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정부가 주는 지원자금은 학생들을 위해 쓰는 자금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물론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정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있는 소위 말해서 하드웨어를 이용해가지고 학교가 사회 봉사하는 CSR입니다. 일종의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부 자금을 따기 위해서 학교 돈을 매칭을 해야 됩니다. 아마 3억 얼마 정도 매칭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단장할 때 그 돈을 매칭해서 학생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거의 80% 90% 가고 물론 그 학교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있고 좋은 기업이 있으면 혜택을 받는데 대부분 다 일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정부 자금을 받는다는 거는 외부에 봉사하는 CSR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현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 자금을 한다 그러면 외부에 돕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돕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어떤 학생들한테 유익한 일을 할까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개념을 좀 다르게 쓸 수 있고요. 단 하나 학교 자금을 받게 되면 정부 자금을 받게 되면 지원단이라는 하나의 이제 플랫폼이 생기기 때문에 그 플랫폼 바탕 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업 지원단만 하더라도 교수님 포함해서 직원분이 한 24분, 6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럼 그 플랫폼을 가지고 외부 지원, 내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대가 원래 시작했습니다. 고대가 원래 시작했던 얘기는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판단했다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민간 자본, 정부 자금 잘 조화롭게 쓸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신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 제가 좀 바로 잡아보면요. 뭐 정부 자금에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링크 플러스 사업 이거 얘가 나오면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솔직히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학생들을 해갖고 이제 어디를 가기로 돈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에 휴학생은 안 된대요. 근데 이제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오면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희하고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누구는 24시간 일을 하고 너는 수업 5개 듣고 하는데 너희 게 되고 저쪽 게 안 되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볼 때 너희 거 찬스가 있으니까 나 같으면 휴학을 하고 걸어서 하고 되면 꼭 졸업해야 되는지 나 모르겠고 안 되면 복학해서 취업하면 된다. 그 대신 너 그렇게 그런 다음에 삼성에 가서 한 5년 있으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또 다른 레벨의 뭐를 들고 와서 너는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애들을 설득을 해놨더니 교육부 돈을 갖고는 휴학생을 지원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육부는 재학생까지만 담당을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영문과 학생이 있었는데 경영대학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영문과 학생은 고대학생이라도 안 된대요. 당연히 연세대학 학생은 안 되고요. 그래갖고 박사 네 사람하고 직원 선생님 한 명, 다섯 명이 한 달 동안 정말 감정 노동을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을 좀 모셔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풀타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4대 보험이 학교에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만 있고 가실 데가 없을 분은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프타임으로 사람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에서 20억을 요번에 받았다는데 3천만 원의 해프타임
작품을 쓸 수 있게 돈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불가능하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답답한 게 뭐냐면 2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3천만 원이면 학생들한테 임팩트하게 쓸 수 있는데 그게 규정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부 돈 받는 데는 굉장히 지원받는 데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면 받을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 네,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거죠? 이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벤처 캐피탈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할 때 사업 계획서만 보고 투자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 팀이 어떻고 그 사람의 아까 대해서 윤리성이 어떻고 이런 거를 진전성을 보시잖아요. 학교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좀 지원을 할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3년이고 5년 내가 할 테니까 좀 자율성 있게 쓰고 그 대신 3년이나 5년 후에 어떤 스토리를 만들었고 어떤 임팩트를 줬는지에 대해서 와서 좀 설득을 해봐라. 좀 조금 이렇게 하면 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약간은 불신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학교가 이제 어뷰스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너무 불신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요. 불필요하게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지급이 되고 한 의미 있게 돈을 쓰는데 한계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 그 정부분이 안 계시니까 과감하게 말씀 주신 건데 이게 녹화돼서 공개는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다른 논점, 정부 자금에 대한 논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학교에서 이런 스타트업 지원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융복합 우리 그 유 대표님께서 굉장히 자랑을 하셨거든요. 한양대 캠퍼스에 다 모여 있고 융복합이 잘 된다. 근데 제가 사실 학교에서 저희도 똑같은 주장을 해요. 디자인이 강한 대학, 공대가 강한 대학, 경영대가 모여서 이렇게 해보는데 생각만큼 쉽지는 않거든요. 그 다른 전공의 친구들 모여서 서로 밍글하고 또 특히 다른 전공의 교수님들이 너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라는 거를 막아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걸 한양대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한 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박찬호 퀴즈 그리고 박세리 퀴즈 결국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번 사람이 와야 돼요. 돈 번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나라 학교 교수님 중에서 창업하셔가지고 코스닥에 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아신 분만 해도 10분 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분은 충북대 지방대에서 모시고 왔죠. 한 분은 서울에 있는 강원대 교수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분들이 창업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 교수님들이 강제로 막 모으겠죠. 강제로 오시게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실험실 연구한 자료를 이렇게 했더니만 이 돈을 벌어갖고 나 어디 집 살고 나 요새 뭐 타고 다닌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오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쇼미더머니라는 그 힙합 보면 많은 사람 줄을 막 쓰잖아요. 그 당신 여기 왜 와 그러면 아, 돈 벌기 위해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 추구거든요. 이윤 추구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잘 만든 다음에 회사가 더 이익이 나면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 저는 복제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성공한 사례를 계속 샘플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어? 교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아시죠? 쟤 나보다 못하는데 나보다 잘 나가고 있네.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돈 번 케이스를 보여드리니까 어?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찾아오시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지원단에서 창업교육하고 그걸 토스하면 기술주주회사에서 펀드레이징 하시게끔 저희가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팁스까지 올리고 그게 일어나게 있습니다. 지금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학생 창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는 빨리 학생 창업하면 빨리 M&A를 시킵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M&A 시키고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이런 투자를 많이 받았다라고 광고를 많이 내요. 그러면 옆에 내 친구가 쟤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쟤 나보다 잘 나가네 되게 소위 말해서 경쟁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 모델 케이스를 만드는 거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창업해서 상장시키고 매각하고 왔을 때 제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 돈 번 거를 갖다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외모상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그다지 매력이 없는데 돈 있다고 생각하면 돈 있으니까 어떻게 벌었어라고 물어봐요. 갑자기 매력이 느껴지세요? 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사실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거 물론 이제 그 돈에 대해서는 기업가 정신, 앙터프로너십을 당연히 교육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계속 생태계 성숙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양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대나 뭐 의대 선생님들도 그런 식으로 변화하셔서
그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뭐 자기 전공 공부 안 하고 창업에 관심 갖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지금 예전으로 봤을 경우에는요. 예전에 뭐 교수님들이 무조건 안 돼. 너가 대학원생이 논문 쓰고 졸업하고 내 논문 업적 평가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돼서 한번 해볼래? 왜냐면 학교에서 지금 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질문지에 올라온 거 제가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2년간 뭐 창업 휴가 나오게끔 교수님도 드리고 또 교수님 창업하신 분 대해서 사무실도 공짜로 주고 뭐 이런 걸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가 어떻게 보면 기업가형 대학으로 바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학교 공닥금 9년간 동결입니다. 교수님 본급 10년간 동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기 위해서 학교가 기업가형 대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가 조금씩 좀 더 옥죄면 좀 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고 학교가 학문만 하는 게 아니라 학문도 하고 돈도 벌고 하면 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꼭 굳이 학문만 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중기부도 가고 중기부에서 교육부도 가고 이걸 잘 갈아타야지만 조금은 좀 유연하게 저희가 나가지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공납금이라든지 독수리 오향수 이런 거는 자꾸 우리의 연식을 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껴 쓰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공납금은 아마 꽤 이렇게 등록금이라고 합니다. 예, 내본 지 좀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럼 김인성 교수님은 이게 또 제가 그 언제 한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시카고 경영대가 굉장히 또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영대가 잘하는 사례가 해외엔 되게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정부 지원이 주요 모티베이션이겠지만 정부가 조직한 창업 지원단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려대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 해보시니까 경영대가 리더십을 갖는 것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단과대학에서 하는 것의 장점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 대표님 옆에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네.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는 경영대학에서 하니까요. 처음에는 뭐 저기 기술 지주 회사나 뭐 다른 데 가서 전혀 얘기 안 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저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코어 프로세스가 모여야 된다. 그거에 집중하자라고 이제 그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되는 거고 경영대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거 1년에 하면 뭐 인건비 하면 1년에 한 3억 정도는 쉽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 3억 정도를 뭐 그 저기 돈을 받아서 뭐 하는 게 뭐 저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자율성을 갖고 하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본부 회의를 언젠가부터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뭐가 이렇게 조금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본부에서 회의할 때 자꾸 경영대학은 뭘 시키고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좀 자율성을 확보를 하고 그러려면 이제 뭐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장점이 있고 뭐 단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경영대 학생들끼리 해서 뭐가 되겠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는 그 문제점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공대나 디자인이나 다양한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약간 대립선이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경영대와 기술지주 이렇게 제가 임의로 막 약간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계속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심플로우 질문들 좀 받아볼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아마 유현우 대표님께서 받아주시면 좋은 질문 같은데요. 그냥 제가 할게요. 네. 그 지원 인력의 전문성, 연속성 이 질문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사업을 받게 되면 정부 사업에 약간 의존적이 되는 게 거기 계신 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인건비를 지원받는 구조로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처우를 우리가 좀 잘 해드리기도 어렵고 네. 어떻게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또 내재화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우리 한양대의 생각 이런 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이런 말씀드리기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산단이라는 게 학교에 있습니다. 산은 우리 서울대 단장님 와 계시는데 학교 산단은 되게 높은 조직이에요. 거의 부총장님급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 아마 조 단위를 다룰 거예요. 아마 한양대도 한 3천억 이상 단위를 돈 단위로 움직이는 걸 알고 있는데 산단에 있는 직원들이 연봉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학교 교직은 아니에요. 산하협력당은 별도의 주식회사입니다. 학교 내 교육부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창업지원단은 그 있는 직원들 보면 학교 소속 직원도 있고 산단 소속 직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산단 소속 직원들이 산단에 있는 직원들보다 봉급이 많습니다. 한양대의 경우는 그래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주 많으냐? 아주 많은 것도 아니냐? 조금 많습니다. 조금. 근데 단지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2년마다 돌아가는 계약직.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부 사업이 모든 일이 2년마다 리셋입니다. 그 친구들이 2년 동안 교육이 되면 또 다른 곳에 가야 돼요. 만약 이 과제가 연속으로 간다 그러면 4년, 6년은 가는데 안 간다 그러면 바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있는 직원들은 항상 불안해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돼요. 참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제가 정부 비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있었던 왔던 일이니까 계속 계약직을 계속 양성하는 거예요. 근데 창업이라는 게 전문성인데 이 전문성을 계속 2년마다 리셋을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창업지원단 단장 온 다음부터 거의 퇴사하는 직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그거예요. 아,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연봉을 많이 받는 것보다 근무 환경이 좋고 그리고 퇴근 시간이 좋고 휴가 시간이 많다 그러면 그다지 돈에 비해서 욕심을 안 부리시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실이고요. 그러다 다음부터는 퇴사하는 직원들이 없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잘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다른 곳에서 모시고 가더라고요. 우리 아까 창업진흥 원장님도 계셨는데 창업진흥에도 가고 우리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서울창조혁신센터의 우리 강정원 팀장님도 우리 한양대 출신이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가 창업 상한학교가 돼가지고 전문직 분들이 저는 간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를 본다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교육적인 측면의 역할을 또 많이 할 수 있고 창업계에 많은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 양성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수님, 정재호 교수님 뭐 추천하고 오시고 또 스카우트 해가고 되게 좋은 거거든요. 원래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 선도대학 내에서 동국대학교가 되게 잘하는 학교였어요. 정말 잘하는 학교였거든요. 점수상으로. 근데 고려대학교가 창업지원단을 만들면서 동국대에 있는 담당 팀장님 다 스카우트 해갔습니다. 이거 너무 잘한 거라 생각하길 해요. 왜냐하면 이래야 됩니다. 시장은. 이것도 프로페셔널하게 연봉을 올려가면서 계속 옮겨가야 되지 왜 계속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창업계를 움직이는데 잘한다는 분이 계시면 스카우트 가야 돼요. 연봉을 많이 주고 저도 스카우트 가십시오. 예, 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아 그게 시장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고대가 동국대에 있는 팀장 매니저 다 스카우트 갔어요. 그래서 아마 고대가 내년 되면 창업지원단에서 아마 정말 독보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고 서로 잘하면 왜 걱정을 합니까? 왜 2년, 뭐 3년, 뭐 계약 부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가 다 발전해서 다른 곳 스카우트 가고 또 다른 우리 팁스 투자 심사역으로 가고 정말 여기 우리 롯데 우리 부장님도 우리 이종훈 그죠? 우리 본부장님도 우리 한양대 출신이시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창업계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국민대에 계셨던 분인데요? 한양대 기숙사 스카우트는 네. 저희에서 간 거라서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근데 이종범 부장님 좀 약간 실수를 하셨어요. 원래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 세 분도 충분히 젊어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거 안 하고 올렸어요? 예, 네, 좀 이따 할게요. 그거는 김희천 교수님한테는 좀 특이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자제분이 창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예정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요. 학교를 휴학을 하고 이제 창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가 1년 동안 매겨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1년 안에 승부를 못 보면 복학하는 거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크라이시스 텍스트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마지막 커넥션을 하는데 그때 누가 픽업이 되면 자살 확률이 훅 떨어진대요. 이제 그거를 하려고 굉장히 1년 동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 과제로 시작이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고졸이라서 취업을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복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한다고 해서 제가 1년 동안은 제 돈으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약간 애매한 답입니다. 약간 애매한 답인 게 아까는 학생들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막 뭐 충분한 지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1년간 밥만 먹여줬다 이게 지원. 아 그렇죠. 지원도 뭐 다른 거 많이 했는데 꼭 구체적으로 약간, 밝히기는 그랬어요. 약간 조금 예 의심이 좀 되고요. 예 근데 실제로 김희창 교수님은 그 부분 굉장히 열려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약간 창업에 대해서 진짜로 좋아하시는 예, 그런 생각이 있고 저는 좀 있으면 직접 나가서 하실 수도 있다. 김희창 교수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뭐 별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들도 조금 있는데요. 사실은 그 대학의 학사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이 학사 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지 못해서 창업자들이 그 전에 뭐 이렇게 정부랑 젊은 창업자들 얘기하면 항상 나왔던 주제가 대학의 학사 제도, 대학의 전반적인 태도 제도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게 최근 좀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세요? 대학이 두 분 다에게 드리는 질문인데 대학의 그런 제도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변했다 혹은 뭐 어떻게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크게 나온 내용 있죠. 여기 연세대학교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스탠퍼드 총장님하고 연세대 총장님하고 만나서 역사가 비슷한데 우리 학교 출신은 장관이 몇 명, 국회의원이 몇 명 뭐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신문에 크게 나왔던 내용. 그 내용 이후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국의 어떤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국무총리를 배출하고 장관을 배출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GNP의 몇 프로를 달성하는 기업가를 배출했다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첫 신호탄을 생각하는데 예전에 교수님 평가할 때 SCI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뀐 거가 뭔가 하면 특허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기술 이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단계별로 봤을 때 논문에서 특허 기술 이전 이제 마지막이 이제 창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한꺼번에 한만에 변화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 그대로 중기부라는 하나의 큰 부서와 교육부라는 부서에서 대학교를 같이 도와주면서 협력하고 간다 그러면 많은 인식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2년간 창업 휴학 제도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교수님 뽑을 때 처음부터 창업 트랙으로 뽑자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대 교수님 중에서 어떤 기술이 있는데 내가 학교 가서 아카데미컬하게 티칭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학교 가서 학생들하고 창업을 할 것이냐 이런 트랙을 만들자 이래서 지금 많이 논의 중에 있고요. 그게 저는 변화 시초라 합니다. 근데 우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우리 이기대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학교 창업 되게 어렵습니다 하니까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왜냐 우리는 지금 2판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2판에 있기 때문에. 근데 2판에서 한 발자국 딱 떨어져서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 이 스테이지하고는 다른 세상입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에요. 여기 계신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교수님은 씨도 안 먹히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자꾸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가 서울대학교의 산단장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어제부터 계속 필기하시면서 앞에 앉아 공부하시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정말 산단장님 높으신 분이거든요. 제 학교 가서 보니까. 근데 저렇게 오셔가 공부하시는 거 보고 아 이제 서울대가 변하는구나. 아 한양대가 좋은 역할을 했구나. 저희 역할이 그게 있거든요. 저희가 저희 한양대 혼자의 역할 아 국민대도 했습니다. 하시면 돼. 네. 울컥 여기서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이 여태 그 김에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거기 지금 여기 계신데 예 여기 네. 계십니다. 네. 우리 낙성 벤처밸리 만드실 거죠? 네 예 여기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다음번엔 생태계 컨퍼런스 때 또 여러 번 오셔야 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네이버 우리 임정호 센터장님도 우리 학교에 오셔 한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셨어요. 사실 저도 다 공부한 거거든요.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간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네 분이나 여기 와 계셨거든요. 정남 이사님, 권도견 대표님, 또 양경준 대표님 다 제가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2년 동안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한장하 교수님하고 같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작은 이 파도가 아니 작은 물결이 큰 파도를 만들고 또 거대한 해일을 만들듯이 이렇게 하나 둘씩 움직여 간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하고 똑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변화돼 가지고 아 이제 학교가 스탠퍼드나 이런 버클리처럼
하나의 그런 문화를 형성해서 예전처럼 뭐 어떤 놀이, 케이크 컬처 이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도는 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똑같은 제목의 과목이 열리더라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그거 하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공대 대학원생 박사과정을 움직일 수가 있으면 더 큰 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고대나 이제 카이스트에 아는 교수님들 얘기해 보면 이제 농담으로 그럽니다. 김 교수 조심해야지 여기 와서 잘못하다가는 욕을 먹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논문 써야 되는데 박사과정 애들 다른 거 한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포스텍하고 그러면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공대도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하고 협업을 해갖고 뭔가를 해서 그쪽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들고 가서 좀 얘기를 해야 교수님들도 좀 설득이 될 것 같고 학생들도 설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제가 그 수호 그 저 보안업체 얘기했는데 가서 좀 얘기를 하고 밥 사주면서 야 저기 관심 있는 친구들 좀 와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해보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성공 사례가 없으면 사실은 그냥 그건 희망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조금 탄력을 만들고 그 탄력을 이용을 해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학이 일부라는 인식 자체가 대학분들 중에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이제 대학과 별로 무관하다고 생각했다가 점점 사실은 우리 그 생콘도 5년 전만 해도 대학이 별로 생태계의 일부라는 생각이 없다가 조금씩 이제 참석자 중에 학교에서 오신 분들 늘어나고 있고 이번엔 좀 특별히 그렇게도 했습니다만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 좀 그 대학의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D2SF한테 여기서 고맙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레티나 투자 해주신 거에 대해서 양상화 센터장님 어디 계신가요? 가셨나요? 네, 저기 계신데 이럴 때 평소에 인사하셨나요? 네. 저 굉장히 애쓰셨거든요. 네채널 김재혁 대표 말씀이죠. 네.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투자 잘하신 겁니다. 그 친구 너무 잘해요. 아, 태도가 이러시면 안 되고요. 고맙다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돈을 벌여드릴 수 있다고 너무 감사드리고 웃자한 얘기고요. 이런 부분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학생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 학생 커리어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군대를 갔다 왔고 다시 공부해서 대학 들어온 친구거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던 친구예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커리어가 쌓이니까 창업이 가능했던 거고 또 창업 성공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창업 성공. 그러니까 저는 뭐 창업 성공이지 성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 한 단계를 뚫고 나갔는데 학생들이 창업 성공한다는 가능을 합니다. 근데 성공한다는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도 제가 32살에 창업했지만 제가 10년 후에 처음으로 돈을 벌었거든요. 10년간은 집에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갔어요. 집사람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조제 사업이 한다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에게 그걸 뻔히 알면서 창업을 해라 라는 말은 도저히 못해요. 근데 창업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트라이를 해봐라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런 제대로 경력을 가지고 창업 교육을 받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창업 생태계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늑대 14마리 사자 14마리로 바꿔서 했던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돈 번 사람이 선순환 구조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좋다 봐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여기 그 문경록 대표도 와 계시지만 드레이프 대학을 끌고 와서 드레이프 대학의 좋은 시스템을 갖고 와서 우리 학교에서 작년에 퍼포먼스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드레이프 대학에서 하는 것도 받고 그러니까 자금이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샘플링을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교가 이제서야 우리가 기아하듯이 조금씩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양대학교하고 국민대학교가 너무나 잘해가지고 예, 열었고 고대가 3년 전부터 이제 오신 거고 서울대가 이제 오신 거고 결국은 어떤 하나의 저는 한양대를 자랑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양대학교가 살기 위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하나 둘씩 바뀌어가는 거고 그런 창업 생태계가
학생 창업자가 나타나고 또 거기서 돈 번 친구들 나타나고 그걸 보고 교수님께서 아니 쟤들도 저러는데 나도 해야 되겠지 않겠느냐는 생각했던 교수님들이 한 분 두 분 움직여주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되겠습니까? 아 우리 애도 의대 보내지 말고 공대 보내고 경영대 보내고 인문대 보내가지고 한번 창업을 해가지고 대학 2학년 때 1억 2억 벌 수 있는 아니 많게는 10억도 벌 수 있는 그건 그렇게 하나의 샘플이 된다 그러면 전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과외 교육도 다 바뀔 거고 생태계가 다 바뀔 거라 봐요. 그게 저는 한양대가 조금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다 같이 합동을 한다 그러면 오늘 이 분위기에서 움직이는 본다 그러면 학교가 바뀌어야지 우리나라 바뀝니다. 학교가 바뀌어야지. 사실 오늘 이 모인 이 자리가 우리가 맨 마지막 세션이 있고 다 떠나시는데 좀 안타깝지만 원래 스타는 마지막에 나오니까 결국은 이 내용이 좀 퍼져가지고 학교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그 터닝포인트가 되면 정말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하실 말씀을 여쭤봤는데 한양대 자랑으로 마무리를. 그 자랑할 거 없는 저 고려대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걸 해보면 특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학이 그것도 경영대학이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 있고요. 근데 이제 대학이라는 걸 빼놓고 생태계를 생각해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 가능할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그 저 그러니까 그 예 저 펀드 하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 그 저 포스닥이나 박사 과정들한테 과목 제목이 뭐 비하인드 아카데믹 커리어 정도 되는 과목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너 박사에서 그냥 교수나 연구원 할 필요 없다 라는 걸 가르친대요.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기술이 좋으면 네가 이걸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고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대학 차원에서도 이렇게 보면 뭔가 조금 더 그 안에 있는 좀 생태계를 만들 좀 체계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너무 정부 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이게 다양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정말 창업에 관심이냐. 정부 돈 받는 데는 관심 있는 것 같고요. 그 돈 다시 받는 데 정말 관심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이걸 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나?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학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정부 돈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 획일적인 프로그램.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게 되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대학 안에서도 약간 좀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이 올 수 있도록 좀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면 사실 대학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그 뭐 돈도 얼마 안 들이면서 오시라, 특강 해달라, 뭐 멘토링을 해달라, 뭐 이런 부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런 부탁을 한 10년째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나중에 언젠가 꼭 되갚겠습니다. 좋은 학생들로, 좋은 스타트업들로 꼭 되갚을 테니까 저렇게 교수들이 막 불쌍하게 전화하면, 특히 여기 세 명이 전화하면 그 좀 예뻐해 주시고 어리버리한 학생들이 찾아가면 좀 가끔 만나주시고 이런 거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게 언젠간 저희가 꼭 되갚을게요. 좋은 친구들로. 그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끝났고요. 다들 막 시계를 보고 계실 텐데 10초씩, 15초 정도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아 사실 힘들어요. 저도 이제 와보니까 학교와도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기부 가서도 또 설득시켜야 되고 교육부도 설득시켜야 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같이 한다 그러면 힘들지 않다 봅니다. 조금만 학교라고 좀 이상한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학교가 정말 좋은 단체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걸로 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는 관점으로 오신다 그러면 저희 우리 국민대 우리 윤동 교수님 말씀처럼 함께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 3년 한 반 정도 이거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학생들이 좀 답답하다가요. 아, 쟤네들 왜 저러나? 그러다가 대견하게 보이다가요. 그다음에 그 20살 20대 애들이 그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거 보면 제가 요즘은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좋아 주시면 그러면 실질적인 생태계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그러한 그 저기 대학의 대학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념 촬영 한 번 더 있죠?
네. 네, 남아계신 모든 분들한테 기념 촬영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대학에서 이렇게 창업가 정신 확산을 위해서 정말 창업가 정신을 현장에서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준비한 올해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2019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한창 행사가 많은 시즌에 이렇게 먼 여수까지 오셔서 생컨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해주신 연사, 모더레이터 22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